아이 진짜 오랜만에 왔네. 이거 한잔 먹으러 왔어요. 이거 우리 집에는 있는데 이런 거 꼭 먹어야 되나 이거. 내가 동탄 자전거포 깡패 아저씨 만나 왔어요. 아우 요새 그냥 뜬밤으로 쥐새고 있네. 그냥 유튜버들하고 놀아주느라고 그냥 댓글 달으라고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내가 힘들어요. 동탄 깡패 아저씨. 예, 저기 고향이 이제 이북이 황해도 피난민. 예. 고향이 원래 이거 이북이 아니고 여수라는데 여수. 아니 순천. 예. 전라도 순천만 되겠습니다. 예. 순천만에 거북이가 사나? 아니 그 기러기가 사나? 거기 뭐 살아? 까마귀가 사나? 떼까마귀? 장준하가 산다 이 새끼. 순천만에 그 떼까마귀가 울산 태화강에만 사나? 왔다 갔다 할 텐데 걔들이. 야 헛소리지 말고. 아니 그 뭐가 태화강에 말고 순천만에 뭐가 있는 거야? 흙두루미다. 예? 천연기념으로 흙두루미. 흙두루미만 거기 살아? 그래. 그러면 그 우리 동네 고향 천수만에 있는 그 기러기들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 옛날에 저기서 왔다는 연해주에서. 우리 아버지가 옛날 그러더라고. 살아있을 때. 저기 연해주에서 여기까지 온대. 동진아 어디 뭐 저쪽 중국 뭐 거기서 다 그 길림성이랑 뭔지 어디? 저런데 사할린서 살다 오는 것들이래. 그 새끼들이. 먹이를 찾아가지고. 철새. 네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걔들이 얘 대답을 하지 않아요. 내 고향이 태화강입니다. 내 고향이 천수만입니다. 얘기 안 해. 야, 장군선 너 낮잠 잤지? 낮잠 잔게 아니라 안때까지 유튜버들하고 댓글 달라고 죽겠어. 안 하던지 서다가 지금 내가 지금 짱투나가 유튜버라고 지금 힘들어 죽겠어. 뽀까 그 아줌마랑 놀아주느라고 힘들어가지고. 뽀까가 누구야? 일본에서 사는 한국 아줌마야. 근데 이제 힘들어. 요새 뽀까 춤추느라고 요새 춤방송 본다고 힘들어 죽겠다. 춤도 되게 못 춰요. 여기 많이 늘었더라. 처음 출 때보다 한 달 전보다. 예. 연습을 나름대로 하나 봐. 예. 밑에 집이 지하 뭐 1층이나 2층이면 상관없는데 밑에 집이 층간 소음이 있을 텐데 거기 단독주택인가 뛰어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그지 뽀까 아줌마가 막 춤추잖아. 뛰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뛰는데 쿵쿵쿵쿵 거릴 텐데 어른이라. 근데 이제 그 밑에서 전화 안 오는 거 보면 그 단독주택인가 봐. 그 뽀까 아줌마라고 있어. 유튜버 연결하는 아줌마 있어. 매칭해 주는 아줌마. 돈도 많아. 야, 일본에 건너가 살면 친일파인가? 야,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건너가면 친일파가 되는 건가? 야, 그냥 이렇게 직업상 가게 된 거지. 저녁 뭐 메뉴가 뭐냐? 아니 자자 좀 먹어봐라.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살면 친일파가 되는 거야? 아니면 친일파가 일본에서 살면 자체가 그 친일파인가? 그냥 본 거야? 몰라. 친일파. 그게 친하지 않으면 일본에 갈 수가 없지. 비행값도 있는데 백값도 있고. 그렇지. 일단은 일본을 아직 미워하지는 않는 아줌마인 거야 그 아줌마도. 나도 그렇게 일본 사람을 미워하진 않아. 내가 주일 가봐서 내가 일본 사람들 많이 만나봤거든. 상냥하고 착하다고. 친절하고. 뭐 내 속 떠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어도 몰라요. 저 동부이천동, 저기 한남동 이런 데 가면. 그 구리시 같은 데 가면. 가만히 있어도 몰라. 이게 한국 사람인지 이게 일본 사람인지 몰라. 근데 걔들이 갑자기 전화와. 그럼 핸드폰 받거든. 그럼 갑자기 나는 제가 한국말을 안 하고 일본말 하는 거야. 막, 니하오, 막. 니하오, 막. 중국말이지. 아니, 뭐라고 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이런 얘기 해. 사요나라 이런 거 막. 그러면 일본 놈인 거야. 그 한국 놈이 아니야. 그럼 내 속았네, 그렇지.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일본 사람이 나처럼 배센으로 좀 더 찢어지거나 몽골의 피를 더 받아가지고 이렇게 몽고반점이, 우리나라 사람이 보다 몽고반점이 더 많다 하더라고. 들어봤어요? 몽고반점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일본 사람이 더 많대. 그러니까 몽골 그 징기스칸의 피를 더 받았대. 내가 진짜 공부를 하잖아. 내가 피아노 공부만 그렇게 할 정도면 내가 다른 공부만 아니야. 대충 했겠냐? 나한테 물어봐.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내가 브리테이크니까 월드 백과사전을 다 독파했잖아. 내가 성경도 다 독파하고. 이 목사님이 나한테 도망가잖아 얘기하면. 쟤는 너무 성경 지식이 많아서 건들면 안 돼. 아예 나보고 막 나한테 오질 않아. 목사님하고 뭐 저기 신부님들이 나한테 오질 않아요. 쟤 대단한 놈이야. 아이 머릿속에 들은 게 피아노 공부만 한 놈 아니야 저놈이. 성경을 꿰뚫었어. 아우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일단 목사님들은 날 좋아한다고. 나는 맨날 불러줘요 교회에서. 내가 조회를 잘해주니까. 조회를 잘해주니까. 조회를 새로 해왔어야지. 형님 거는 그거 너무 오래돼서 폐기 처분할 때 됐어. 아이고 80년대 피아노를 버려야 돼 지금. 90년대 버려야 돼. 그거 2000년 건 피아노 수명이 한 40년 안쪽에 버려야 된다고. 오래 쓰면 안 돼. 2000년대에서 다 사는 건데 무슨 20년 뿐이 안 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2000년대 그 중고 산 거 아니야?
이런 개뿔딱 같은. 욕 좀 하지 마세요. 무슨 목사님 아버지 야, 욕을 하는 게. 저축이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하고 사는. 아, 그래요. 2000년대 피아노예요? 그래. 이 힘. 그거 어떻게 요거는 만든다니까. 진짜 들어면 안 된다고. 유튜브 아줌마들 이 뭐라 한다고. 내가 녹음하는 녹음 조용한 촬영하는데 지금 나 CCM 하면 되겠어? 뭐 이거 CCM이야? 노래 불러? 찬송가? 그래서 어떻게 이제 편 어차피 20년 23년 됐네. 뭐 적당히 썼네. 그 8만 30만 원 50만 원 주겠네. 야 당근 마켓에서 200개도 안 팔아. 아 이거 안 팔으면 살 사람도 없어요. 아이고. 3인 피아노 사람들이 안 좋아해. 영창 피아노 샀어요. 형이 안타깝다. 영창이 눈꼽만큼 난데. 야마 가와의 영창 삼익이야. 우리 동남 북아시아에서는 그래. 피아노 수지. 무조건 뭐 삼익이 다 두 번째고 뭐 영창이 더 좋고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피아노는 그래. 야마가 무조건 영창보다 좋진 않나. 근데 보편적으로 거의 95% 이상은 야마가 좋지, 피아노가. 이제 야마보다 더 좋은 것들은 이제 체코 슬로바키아 피아노. 그 다음에 이제 저거 프랑스 피아노, 뭐 영국 피아노, 그리고 비엔나, 독일 말고 옆에 뭐야, 오스트리아? 예, 그 애들. 그들 피아노가 좋은 거야. 그리고 나머지 루마니아 뭐 이런 데 많아, 동유럽. 말잖아, 뭐냐, 거기. 많잖아, 그 전쟁 치른 나라들, 폴란드 이런 데. 그 나라들이 다 그 피아노가 좋아, 우리나라보다. 알았지? 그게 조그만 나라인데도 수작업해서 다 피아노가 좋아. 미국도 피아노를 잘 만들지. 미국도 피아노를 잘 만들어. 앵글런 색슨족 도망간 놈들, 그 오랑캐. 옛날에 도망갔잖아. 쫓겨난 놈들. 쫓겨났냐? 지들이 알아서 갔냐? 형한테 물어본 건데, 처음. 형, 앵글로색슨족이 지들이 도망갔어? 쫓겨났어? 미국 도망갈 때? 콜럼버스? 콜럼버스는 왜 그런 좋은 땅을 발견했을까? 미리 누가 가르쳐줬나? 기러기가 날라와가지고? 저녁 준비하라. 내가 아까 나는 나 라면 하나 먹었어, 아까. 그래서 커피 먹으러 온 거야. 야, 새끼들. 그래도 커피 다 먹고 한 잔 더 주면 안 되나? 바닥친다. 커피 조금 내가 안 먹으니까 저 하나 만 원짜리 사는 거. 저거 내가 사놨잖아 내가. 야, 저거 엔진을 갖다 커피를 지금 지도는 만 원짜리 하나 커피 사다 먹고 지금 맨날 커피 먹는 거야. 내가 밥 사준 줄 알아. 국밥 수육 국밥. 이만 사냐? 제 말은 뭐 내가 다 카드 긁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돈 나가 다 줬지 안 줬어? 안 줄 때도 있고 줄 때도 있고. 받은 기억은 별로 없어. 내가 저거 사놨잖아, 저거, 종이컵. 저것도 내가 사놨어. 샀지. 자전거 몇 대나 팔았어, 요새? 야, 이달에 군대 팔았어. 하지 마. 열받았어. 20대가 아니고? 아줌마가 뭐라고 하겠는데, 형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 뭐, 당신 뭐, 그렇게 장사를 하면 때려치라고 그러지 않아? 요새 떡볶이 장사를 하라고. 차라리 떡볶이나 팔아라. 내가 떡볶이 불판 하나 얻어다 줄게. HB 하나 잘라가지고. 딱 만들면 돼. 야. 딱 가서 그릇 가게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 철 공소 가가지고 HB물 딱 잘라요. 그리고 두 개를 만들어서 이쪽은 오리구이 철판, 이쪽은 철판 볶음밥 불판 만들고 가끔 떡볶이도 만들고 이렇게 세 판. 아 차리면 무조건 대사관. 내가 요리사야. 내가 셰프. 장 셰프 들어봤어? 사람들은 내가 셰프인 줄 알아. 내가 조리사가 아니면 셰프가 됐다. 백종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누군 줄 알아? 백종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장동석이라고. 장동석의 진가를 아직 모르지. 얘 고향이 비슷해. 그 백종원이 걔가 나하고 고향이 비슷해. 어차피 새까만 냄비다. 아니 그거 어차피 냄비는 안 상관없어요. 스테인리스는 우리 엄마가 스테인리스 그래서 안 사는 이유가 왜 안 사는 줄 알아? 오뚜기는 착한 기업이야. 오뚜기 사고는 써도 돼. 오뚜기 사고를 못 먹는 사람들이 그 괜히 이렇게 질투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된장찌개 하나 끓이고 무슨 국? 국물 육수 내는데, 뭐, 사골 4만 5천에 5만 원짜리 사다가 과서 무슨 국을 끓일 일이 있어? 내가 미쳤어? 내가 정신병자야? 그 일회용짜리 써야지, 사골을. 나 충청도로 내려갔다 가서 손을 키워야 됐다. 내가 충청도 가서 손을 길른다고? 내가 농대 가려고다가 때려치고서 내가, 나팔 불다가 내가 목원대 간다고 그렇게 때려치고, 나 돼지고 세고 피아노 조리사가 된 거야. 내가는 목동 다이처럼 뭐지? 그 수금이 뭐냐면 저거야. 저거 하프 조그만 하프. 그럼 크롬 하프보다 좀 큰 거. 그 사이즈 다음 거야. 그걸 치면서 그 목동의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그 목동 양을 치면서 또 뭐 염소도 옆에 있을 거고 옆에 말도 있을 거야. 사실 거기 뭐 양만 있었겠냐? 그지? 양 무리가 있고 나머지 옆에 보면 개도 있고 뭐 거기 고양이도 있고 다 길렀겠지. 그 얘기 잘했어? 아 이거 우리 마누라 이름 부르지 마. 그 정보가 드러난다고. 성능 얘기하지 마. 어떻게 되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목동 조용히 좀 해.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했냐면 그 목동 다윗이 나중에 시를 쓰잖아. 알았어? 아가서 그 시편 다윗 들어갔어? 어? 전도서만 나오진 않아요. 그 전도서에만 그 성경의 구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시편 다윗도 이렇게 성경이 많이 기록했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예. 40명이 넘은 필자가 성경을 기록했다고 성경에 나오지. 어떻게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거야, 그대로. 그 직접 제가 쓰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어. 모든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 받은 말씀으로 그 의로 징계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뭐 야 바뀌었다 뭐지 그 유익하자 따르지 마 이거 뭐지 유익하자 그랬어 그 돈도 말고 있으면 돼 야 장독발 장동 짱튜너라고 불러 짱똥발 짱튜너 저녁 메뉴로 빨리 비싸냐고 아이고 막 딱 라면 먹은 사람이 뭘 또 먹냐 먹기는 애들은 알아서 먹겠지 엄마가 데리고 나왔으니까 뭐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죽죽고 있구만 지금 아니 나는 뭐 어차피 내가 버린 애비야 근데 저 혜기가 나 참을구만 아니 그 나 우리 아줌마는 그냥 나랑 그냥 이혼한 지 오래됐어 마음적으로는 이미 이별이야 이별 가족이야 우리 가족이면서 이별 가족이라고 그래 혜기가 참을구만 참기야 나 이제 너무 젊은 아내랑 같이 있으면 힘이 딸려 이게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냥 내가 도망 다니는 거야 이게 피신 하는 거야 나의 유일한 피신처 동탄 자전거 나라 야, 자전거 포! 한 달에 한 번씩 오라 그러지? 아 자전거 포는 뭐 내가 오고 싶으면 자주 온 거 아니다 옛날 같으면 일주일에 두 번씩 왔는데 이거 한 달에 두 번 오면 많이 안 오는 거지 아, 형이 민생이 비참해서 내가 한번 와준 거야 이게 놀아주러 알고 있으면 돼요 자전거가 이거 완전히 그대로 사진 그대로 복사했는데 이거? 그대로야? 이거 자색감만 얼마야 저거 저 중고로 팔아 싸게 원가라도 건져야지 이게 한 달, 3개월, 이게 지나면, 이게 6개월만 지나면 다 중고지, 이게 새 거냐, 이게 많이 새 거지. 누가 타야 중고가 아니오. 갖다 놓고서 1년씩 가까이 되면 이게 다 중고지, 이게. 맞죠? 맞아. 형 생각 어떻게? 나의 양심은 그렇다. 요 굴렁쇠 이거 하나 줘봐, 밀고 다니게. 굴렁쇠. 저거. 굴렁쇠 저거 딱, 저거, 대나무 하나 잘라가지고 밀고 다니면 좀 따라라라고 좀. 어? 야, 그 장춘호 아까 자전거 고친 거 옛날 수금 안 해? 뭐 수금을 그 빨리 내놔. 뭐 수금을 해 그걸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야, 내가 고치지 않아서 그게 수민이가 고친 거지 난 몰라. 밥 내가 분명 어제 밥 사놨다. 근데 밥 사는 형이 안 먹은 거지? 오우, 해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이게 해 떨어지는 석양이 안 보이네 동탄에. 해가 오늘은 하느님께서 시기해 가지고 저쪽 북쪽으로 갔나 남쪽으로 갔나 예, 일단 서쪽으로는 안 보이고 있어요. 형 배 배고프면 뭐 나가서 소주 한잔 할까 저기 가서? 네. 어 배고픈가? 형 인생이 요새 나보다 서러운 것 같은데. 난 요새 유튜브 아줌마들 때문에 서러운데 요즘에. 댓글 다 달아주느라 아주 힘들다 아주. 외국인들까지 있어. 나를 너무 사랑하는 외국인들까지 막 지금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너무 미안해서 갔다 온다고 거기를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갔다만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내가 영어는 대충 알겠는데 뭐 막 그 아프리카 말도 있고 막 무슨 동남아 스타일도 있고 막 태국 말도 있고 이건 이거 히브리어도 있고 내가 아랍어도 있고 막 이거 내가 알겠냐 그걸 내가 저 중동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뭐 계속 뭐 마이 프렌드 뭐 소마치 그러고 있는데 뭐 아니 그거 가지고 뭐 인사가 되겠냐 그게 그 댓글 쓰려면 제대로 히브리어 백과사전 찾아가지고 저기 어학서는 찾아가지고 내가 그 다 번역해서 갖다 주고 써주고 와야 되는데. 장소 찍어서 저기 또 닭이나 한번 찍고 와. 너무 재밌지. 아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아저씨 뭐 돈 벌어줄 일 있어? 닭 살쪄. BBQ 치킨 돈 벌어줄 일 있어? 저. 그러면 장소 찍어서 햄버거를 하나 사와. 아 또 내가 사준다고 또 그 말을 믿냐? 아 진짜. 아, 근데 형까지 내가 부양해야 돼. 내가 부양가족이 지금 4명이, 장모까지는 아니지만, 부양가족이 지금 우리 아들 둘에다가, 우리 친정엄마? 아니, 우리 친어머니? 그러다가, 저기,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끝났고. 어떻게 보면 일찍 돌아가신 것도 고마울 때가 있더라고. 근데 아버지가 16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보고 싶었었는데,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한 1년, 2년 되니까 잊혀지더라고. 그렇게 그 옛날에 그렇게 보고 싶더니. 아버지는 잊혀지고 자식만 생각나더라고. 참, 불효자식이야.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을 때 처음 내가 경희대학 병원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밥도 3일 동안 안 먹었는데, 그때. 지금은 아버지 생각이 안 나. 하루도 생각난 날이 없어, 한달 동안. 그게 엄마 생각만 나지, 아버지 생각은 안 나. 죽은 사람 생각은 안 나더라고, 잊혀지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참 대단해. 그 보면 너무 힘들 고통이 있잖아. 고통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나님 그랬거든. 그 너무 힘든 고통은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은 그 아버지가 부모가 죽었을 때, 자식이 죽었을 때 잊혀지게 만들었어. 그걸 못 잊고 계속 가슴앓이 하면 얼마나 사람이 힘들겠냐.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가요? 그래서 이 앞에 가서 팟빵에 한번 사 선택해. 팟빵? 여기서 팟빵이 어디 있는데? 여기 앞에 여기 무슨 빵집이냐? 도구 빵집 있잖아. 빵 삼천 원에 빵이 빵은 빵과 떡 하나님께서 빵으로만 살지 못한다고 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써. 무슨 빵만 먹으려고 그래. 빵은 영어로 브레드야. 브레드인데 이제 이 빵을 브레드라고 하면 좀 그렇지. 요새는 난 피자빵이나 하나 먹었으면 좋겠는데 피자 그래, 그 그거는 느끼한데 아, 그 비싸요. 3,000원짜리 소금만 사와. 니안은 나눠 그 파리바게뜨 그거 옛날 사고 나가지고 평택 사고 나서 나 그지 빵집 막한 먹자. 아니, 여기 한달 동안 안 갔다 거기 괜히 미안하더라. 가지 마, 난 양심이 너무 살아 있어. 근데 또그 파리바게뜨 체인점 아줌마들이 또 문제가 있냐. 그 생각하면 또그 공장에서 잘못한 거지. 사장이 그 회장님이 나쁜 놈이야. 그렇지. SPC. 근데 이제 그 아저씨들도 아이고 진짜 죽은 사람만 원망스러운 거야. 어디에 믹서기에 사람이 들어가냐.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그 아줌마들 생각하면 눈물나서 빵을 못 먹겠다. 그래서 내가 한참 뜨레쥬르만 먹다가 또 나중에 뜨레쥬르만 며칠 먹다가 아휴 결국은 이제 파리바게뜨가 내가 요새 먹기 시작했는데 뭐 아직까지도 마음이 찝찝하긴 하더라. 장춘호, 가서 저기 햄버거 한번 사와. 내일 밖에 가서. 햄버거는 그것도 불량식품인데. 햄버거도 불량식품이야. 그게 그럼 세트로 세트로 사면 이 싸이버거 6,700원 올랐나 모르겠네. 아직 안 가봐서 몰라. 낱개로 그 단품으로 사면 버거만 4,300원인가 그래. 밥좀 사와. 밥 형은 그거 먹으면 밥만 떨어져서 집에서 밥만 먹잖아. 그 굶고 가 집으로. 아우 이제 오토바이도 저거 할 일은 아니고 저게 저 스쿠터 타고 왔는데 아들 거. 쟤도 타이어 한번 갈아야잖아 나중에. 타이어 많이 달았더라. 뻥끈할 때까지 써야지 무슨 타이어 할거 아니야. 아유 일단은 자전거 파는 시 오늘 너무 괴롭힐 수가 없어서 내가 이제 요즘에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형님. 아직 장보기를 마치지 않았어요. 장보기 저 지역 카페에서는 큰 마트로 가서 사야 되겠어요. 한국 마트라고. 여기 농민마트는 지역 카페가 되지 않아서 제가 10만 원을 충전하면 예, 11만 원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10만 원밖에 못 써요. 예. 훌륭해요. 원래 옛날 도지사님이 누군지 몰라도 훌륭하게 경기도 지역 카페를 만들어 놨어. 여기도 써 있잖아. 여기도 뭐 경기 지역 카페 가맹점이야. 여기도 자전거포. 동탄 자전거포 장지리. 아우, 뭘또 틀었어, 성경 말씀은. 이해도 못하면서. 라디오요? 유튜브. 무슨 유튜브인데? 기초연금 준다. 국회의원? 기초연금. 나도. 형이 규제연금 뭐, 형, 아직 받으려고 멀었는데? 65시부터 기초연금 준다는데? 형, 앞으로 5년 넘게 남았잖아. 봐봐. 4년 남았나? 그렇지. 좋겠다. 그때까지 기다려. 그때까지 재산 다 탕진하지 말고 버티고 있어. 가게는 다 뽑고. 좋겠어, 형은 늙어서 지금 연금도 받고. 나는 아직 생생해서 연금 받으려면 한 15년 남은 것 같은데. 10년 남았나? 15년 남았나? 야, 장동서, 누구 남방비 얼마씩 남았어? 그런 거알거 없어. 예. 아이씨. 일단 끊어. 예. 여기까지 하고. 아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아저씨. 예.